엄선은 내 아이 건강을 위한 엄마의 선택입니다. 식품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엄선을 떠올리는 것, 고객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선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몰랐었다,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다,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가 보람 있습니다. Let's challenge!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선택, 엄격한 선택, 엄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선은 제1첫 번째 원칙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등 식품 성분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3만 가지 식품 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글로벌 성분 등급과 매칭해서 사용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구매 전 한 번에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들은 엄선에 와서 상품을 검색하고 그리고 상세 성분을 확인하고 거기서 보다 나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엄선이었습니다. 2020년 엄선은 다시 태어납니다. 최근 2년 엄선은 60%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올해는 세 자릿수 두 배 100만 사용자를 달성할 것입니다. 최근 3개월 엄선은 굉장히 실험을 하고 도전 실험을 했는데요. 11월 리워드 프로그램, 그리고 12월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한 온보딩 프로그램, 그리고 지난달 무료 시식 코너를 오픈했고, 그 결과 고객 핵심 지표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 사용자들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넘어서 새로운 방향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집중의 방향은 리뷰입니다. 먹어본 사람들, 식품에 대해서 먹어본 사람들의 리얼 리뷰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월 리뷰는 15배 확대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엄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안, 걱정을 해결해주는 식품 첨가물 정보 안심 플랫폼에서 재미, 호기심, 기대감, 그리고 유대감까지 형성해줄 수 있는 무료 시식 기반의 먹어본 사람들의 리얼 리뷰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엄선의 플라이힐을 오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플라이힐의 구조는 상품, 샘플, 시식, 고객 경험, 그리고 트래픽,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이고 다시 상품, 샘플, 리뷰로 넘어가는 반복 구조입니다. 쉽게 사용자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 집에서 무료 시식, 리뷰를 달고 다른 사람이 쓴 리뷰도 보고 즐기고, 그 다음 다시 새로운 상품, 상품, 샘플, 시식, 다시 사용자 관점에서 다른 사용자인 클라이언트, 제조사 관점에서 우리 상품도 시식, 고객 반응을 보자, 그리고 트래픽과 노출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 상품, 신상품이 나왔을 때 또 상품, 샘플, 리뷰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번 하면 한 번만 사람 없다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고, 하지 않았을 때는 경쟁사보다 뒤처질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엄선이 해보았습니다. 최근 3주 1신청 건수는 한 번에 1200건, 그리고 주별 신청률은 50%, 이미 시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셀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리뷰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한테는 큰 만족도를, 그리고 엄선에게는 운영비 증가 없이 높은 마진을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순도 높은 고객 데이터가 쌓였을 때 엄선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상 먹거리에 대한 영상 리뷰를 남기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그 사용 시간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엄선의 플라이를 빠르게 크게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엄선 내에 있는 식품을 넘어서 전체 식품 그리고 비식품 그리고 서비스 컨텐츠까지 빠르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선점해 갈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글로벌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